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44페이지죠. 법률행위의 일반입니다. 의,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를 말하거든요. 교재 보시면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본질적 요소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효과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돼도 법률행위도 취소가 되고, 주의하실 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요건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 일반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개가 존재해야 되고요. 특별 성립 요건에서 교재 예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요물 계약이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물건이 필요한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물건들은 결국 법률행위 뭐가 되죠? 성립요건이 돼요. 왜 웃으세요? 따라서 좋아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따라서 성립요건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요물계약이 떠올라야 되고요. 요물계약하면 성립요건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은 법률행위에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고요.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은 뭐죠? 성립 요건이고, 교재 나와 있죠? 대물 변제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인도 좀더 정확히 말하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도 뭐죠? 성립 요건이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현상 광고죠. 현상 광고도 요물 계약이니까 현상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법률행위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 요물 계약하면 뭐가요? 성립 요건이 떠오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률의 효력 요건에 가지고 유효하기 위해서 기억, 당사자의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4번,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특별 효력 요건이죠. 실제로 특별 효력 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되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니까 결국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가 되죠?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 되고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죠?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유효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지만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뭐죠? 유효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니까. 결국 정지 조건도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고, 따라서 정지 조건에서 조건의 성취도 뭐가 되죠? 유효 요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한, 정확히 말하면 시기죠. 시기,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이것도 뭐 일단은 무효라는 말이고,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효 요건이죠. 요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항상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만약 나온다면 다음 중 유효 요건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죠? 네 개를 집어넣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성립 요건에서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오답을 만들거나 아니면 뭘 넣는 게 아니냐면 이 농지 거래죠. 농지 거래에 있어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이것도 잘 냅니다.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권도 아니라는 건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농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경작자라는 증명을 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고요. 만약 이런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하냐면 등기를 못해요. 그 말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란 얘기죠.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한데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요거는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뭣도 아니죠? 유효권도 아닙니다. 시험이 뭐잘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내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종류해가지고 단독행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고. 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는데 좀 메모 좀 할까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 요렇게 메모하시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앞에다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요렇게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적으라고 그러고 왜 처음부터 안 넣느냐? 이게 틀린 말이에요, 원래는요. 이게 왜냐하면은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이게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특허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요렇게만 기억해도 충분히 뭐할수 있어요?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단독행위인데.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채권을 포기하고자 해요. 그러면 채권을 포기하고자 할때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뭐죠? 단독행위지만 채무자에게 돈 갚지 마라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제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집주인한테 저는 전세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제가 저당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때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채무자에게 저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합치면 전세권 용익물권, 저당권 담보물권, 채권 요세 가지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우리 수험적으로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문제 풀때 편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계약,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계약이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고, 출연행위와 비출행위가 나오는데, 일단 출연행위라는 것은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행위가 뭐죠? 출연행위인데, 이에 반해서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하지 않으면 이게 뭐죠? 비출연행위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출연행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죠. 소유권의 포기와 대리권의 수요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재산의 감소만 있을 뿐 뭐가 없어요? 증가가 없으니까 비출연행위고, 또 대리권을 수요하게 되면 말을 해가지고 힘은 팡기겠지만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뭐죠? 비출연행위. 그럼 결국 우리는 소유권의 포기와 대리권 수요가 뭐죠? 비출연행위고, 나머지는 뭐죠? 출연행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 해가지고 목적이라는 유효권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2에서 목적의 확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는 확정될 수가 있으면 뭐 하죠?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목적의 뭐죠? 가능입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저번 달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일 텐데,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죠? 가능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따라서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뉘죠. 원시적 불능. 원래 말뜻은 처음부터 불능이라는 말이고,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불능됐다라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해지면 뭐죠? 원시적 불능.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그 후에 불가능하면 뭐죠? 후발적 불능이 되고요. 이 원시적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뉘는데, 일단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체결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이 뭐였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실내 이익을 배상합니다. 무엇보다는 클 수는 없죠.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원시적 전부 불능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다만 예외일 수 있는데, 법률행위 중에서 매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발생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질문도 많이 나와요.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유효를 전제로 하고요.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엇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담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건 일종의 뭐예요? 예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중에서 뭐가 되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돼요.
이런 얘기했죠. 100평이라고 땅을 샀는데요. 나중에 땅 사고 나서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돼요.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10평을 넘겨받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일부 불능인데, 이거는 매매 계약하기 전부터 100평이 아니라 뭐예요? 90평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원시적 일부 불능인 거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매수인이 선인 경우에 한해서만, 악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뭘 져야죠?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누죠.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게 무슨 책임으로 가죠?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할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행불능이 되고요.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면 하나가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는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죠. 그죠? 따라서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가 되죠? 위험부담 문제가 되고요.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굴 말한다 그랬죠? 매도인을 말하고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누가 언제 매수인 위험을 부담하느냐? 첫째, 매수인 채권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매수인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많죠, 그죠? 많지만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계약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뭐죠?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목적의 뭐죠? 적법입니다. 일단 의의해가지고 강행법규가 나오고 3번 단속법규와 관계에서 1 단속규정 2번 효력규정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강행법규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반했을 때그 법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뭐죠? 효력규정. 위반했을 때 처분은 맞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되는 건 뭐예요? 단속규정.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 단속규정과 관련돼서 주의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민법에는 없다. 그죠? 민법에는 뭐가 없죠? 단속규정이 없다. 그래서 민법상 강행법규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효력규정을 말하는 거니까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한 사람은 뭐 받습니까?
처벌은 맞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단속 규정에는 민법에 없습니다. 민법에 나오는 강행복규는 다 무엄 말을 말하죠? 효력 규정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단속 규정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규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네 번째 유효권으로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핵심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빨리 밑에. 법률행위 목적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인 것. 해가지고 범죄계약, 첩계약, 도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하고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그죠? 일단 화딱지가 나요. 부럽기도 좀 하고 그죠? 야, 저 늙은이가 저렇게 이쁜 아가씨를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김민희하고 홍상수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 홍상수 감독의 와이프가 너무 불편해요. 이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와이프의 대응이 안 나오겠죠, 그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홍상수가 첩을 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처가 아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이혼하겠다는 둥, 뭐 나쁜 놈이라는 둥, 내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본처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그냥 뭐 공식 석상에서 어떻게 해요? 둘이 팔짱 끼고 잘 나오고 김민희가 뭐죠? 감독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홍상수는 지금 뭐한 거냐면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한 거죠? 첩을 둔 거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한 그 행태가 아우 저는 뭐 그게 한국 남성들을 아주 그죠? 그 실제로 그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막상 받고 그럴 때 외국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안 민감한 사람들인가요? 타이거는 우주인가요? 골프 선수 바람 폈다가 걸려가지고 이혼당하고 완전 뭐죠? 인간 망조 됐죠, 그죠? 클린턴, 그죠? 클린턴도 뭐죠? 바람 폈다가 탄핵까지 갔죠, 그죠? 탄핵소추까지 가가지고, 물론 의결하진 않았지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물러날 뻔했죠?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 민감한데, 걔네들이 걔네들, 그 홍상수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첩이라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저런 게 뭐죠? 통용되는 나라인가 보다. 라는 생각에 뭐죠?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요. 아,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아무튼 농담이고요. 한 명도 힘든데 그죠? 뭐두 명이씩이나 예? 아, 그게 뭐 능력이 그게요? 아우 참,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에이, 능력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식들 수 있겠죠, 그죠? 자식이나 와이프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안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와이프가 모르더라도 홍상수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죠? 창피하고, 그죠? 창피하고, 미안하고, 뭐 이렇게 숨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떳떳하게 팔짱 끼고 나오고, 우리 감독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는 그 사람이 뭐예요?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다시 보죠. 아이고 참나, 나 미치겠네. 뭘 달래요? 아니 솔직히 그분이 행복할까요?
굉장히 불행한 분이지. 개를 키우다 2년 만에 헤어져도 가슴 아픈데. 아무튼 첩 계약은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그죠? 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법률의 목적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는 경우에 가지고 겉보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서 첫 기억해서 강제해서 별거 계약은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혼인 해소를 요구하는 혼인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혼인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가 없고 강제하게 되면 반일륜적이니까 혼인 해소를 위한 혼인약관도 뭐죠? 혼인약도 반사회적. 갑자기 이거 저희 선배도 생각나네요. 저희 2년 선배가 있는데 다 공부와 관련된 거예요. 2년 선배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와이프가 대장암 걸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15일쯤 됐는데 청첩장이 우편으로 왔더라고요. 요즘에 우편으로 청첩장 보낸 사람 없잖아요. 그죠? 놀라가지고 뜯어봤더니 그 양반 결혼한대. 보름 만에. 와, 보름 만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름 만에 왔으니까 한 뭐 20일 만에 결혼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도 아마 이거 한 거지. 우리 마누라가 지금 대장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 우리 마누라 죽으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이게 뭐예요? 혼인 해소를 요구로 한 혼인 예약이고요. 물론 약속을 지켜서 뭐예요? 결혼하고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다. 왜요? 반사적에서 무효니까. 무슨 그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우리들도. 그러니까 뭐 이 인간이 뭐지? 안팎으로 돈 벌라는 싶기도 하고. 뭐 장례식장 가서 부조 받고 결혼하고 또 부조 받고 막 이게 한 번 돈 벌라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뭐 가지 말자. 뭐 꼴보기 싫다. 뭘 또 재혼하는데 뭐 그까지 걸 또 청첩장까지 보내냐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부부금슬이 좋을수록 빨리 재혼한대요. 만약에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분은 사별하더라도 재혼 안 한대. 왜냐하면 그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 자꾸 자기를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랑하고 막 깨가 쏟아지고 너 없이면 못 산다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죽을 때는 나 절대 재혼 안 해.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 결혼 생활의 좋은 기억 때문에 빨리 뭐 하려고요? 재혼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부금슬이 좋았나 보다 해서 우리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 이번에 그 있잖아요. 그 미국의 그 동화 작가 그죠? 돌아가시면서 그죠? 우리 신랑 하고 결혼할 사람 한다고. 원래 좋은 분들은 서로 이렇게 진짜 금슬이 좋은 분들은 그래요. 그죠? 네 번 반사회적 조건은 뭐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 여기서 추가할 건 뭐죠? 여섯 배다 화살표 찍 해가지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 이렇게 전부가 무효.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지만 1억을 주기로 한 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부가 싹 무효가 된대요. 요새 우리나라도 그 필리핀은 3,036만 원? 이 정도라는데 살인청부가 필리핀은 우리나라는 한 300 정도 된대는데 300 정도 주면 죽여준다는데요. 무섭죠, 그죠? 친하게 지내셔야지. 괜히 주위 분들한테 원한 사면 킬러에 의해서, 진짜 무슨 세상이야, 아무튼. 반사회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 디귿번.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면서 하는 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고, 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여기서 금품이란 말을 화살표를 뽑아서 이렇게 좀 적을까요? 여비 일실소득 초과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부산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비, 교통비는 줄수 있고요. 또 그분이 택시 운전하시는데 하루 일을 못하면 일당이 얼마래요. 그일 못한 거 일실소득 정도는 줄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혀 못 주는 건 아니고요. 여비나 일실소득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반사적에서 무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번 동기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만 뭐가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언제 무효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3번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할 자유나 이혼할 자유를 제한한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죠? 얘는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죠? 부부가 있는데 처에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첫째, 혹시라도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요렇게 특약을 맺은 경우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팔지 마. 혼인이 유지가 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마라고 금지한 경우. 기억나시죠? 그죠? 자, 1번은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반사회적이죠. 왜요?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왜요? 밤마다 좁혀더라도 이혼하면 뭘 날려요? 10억을 날리니까 이혼을 못하죠. 이건 뭐죠? 반사회적이고 밑에 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이 유지가 되는 동안 처분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맘대로 뭐할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밑에 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좀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번에서 인간 본성으로 발현된 편으로 평가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우리도 여기 또 나오겠죠. 왜 그래요? 최순실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최순실이 뭐라 그랬어요? 독일에는 자기 재산 한 푼도 없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정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범죄 자금을 만들고 비자금을 만드는 건 물론 뭐죠? 나쁜 짓이지만 그것을 뭐 하려고요? 숨기려고 하는 행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시험에 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뭐죠? 세금 회피죠. 그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 채무 회피도 기억하죠? 그죠? 돈안 갚으려는 행위도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까 지워버렸네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죠? 혹시 중간 생략 등기가 반사회적일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냐면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요? 유효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매치나 해치나 뭐 하지 않습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죠. 그다음 효과입니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무효니까 다만 이행한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하고요. 다만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할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사례 하나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막 남자들 프로포즈하는 게죠. 막 촛불 켜고 막 풍선 불고 막 난리 버거질 쳐가지고 무릎 꿇고 꽃다발을 안기면서 내 첩이 돼주세요 이러면 반응이 뭐예요?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첩이 되시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 좋다 인간아, 내가 네 첩 되겠다라고 첩 계약을 했더라도 요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 대줄 필요도 없고 갑은 이런 이전 등기해줄 필요도 없다. 다만 등기를 해줬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 받지 못한다. 따라서 요 을 첩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민법의 규정 때문에 결국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어가요?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또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지꺼 지가 팔아먹은 거니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요 사례 하나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중매매가 나와 있는데 일단 1. 이중매매 효력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누가 소유권을 갖게 되냐면요.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2번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언제죠? 아, 1번 후반부에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이서 무효고 2번 법률관계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있고 따라서 제일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을 대행사해서 제2 매수인의 등기에 대해서 뭐할수 있습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아, 좀 이상한가요? 그죠? 이런 얘기죠.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2 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요게 실제로는 교재 보시면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이중매매고. 그다음 두 번째가요.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입니다. 처분 행위에 대해서 제3자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고가 껄끄러워요. 그래서 을을 만나 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이렇게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뭐라 그러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을 우리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하죠. 요거 반사회적인가요? 아마 이번에 뉴스 보니까 최순실 재산이 280억이요? 그거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그죠?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뭐 했어요? 등기해놨겠죠. 그 280억이 정부 종합정상만을 통해가지고 검색해본 결과 280억이래요. 아마 더큰 것이 남의 이름으로 뭐 해놨겠어요? 등기해놨겠죠?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이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비자금을 숨기려고요. 그죠?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뭐 세금을 안 내려고. 인간 본성에 반해야죠. 뭐돈안 갚으려고 인간 본성에 반해야죠. 따라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거나 돈을 안 갚거나 또는 비자금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이니까 명의신탁 자체도 뭐가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부동산 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도 무효고 뭣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불법 원인급여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갑 스스로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했다.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제3자. 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같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아는 곳을 넘어가지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반사회적인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입니다. 소유자의 처분에 있어서 매수인도 똑같이 이해를 해요. 자, 기억나실 겁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니까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21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나 이전 등기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요세 가지 좀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0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죠?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죠. 일단 의의는 폭리행위거든요. 특별한 건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 한 가지 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으로서 객관적 요건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인데 일단 궁박은 어려운 사정을 말하죠.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신체적이든 이유는 묻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고 무경험인데 교재 보시면 무경험은 일반적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 이게 나와있죠. 그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 그럼 뭐예요? X다. 다시 말하면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고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억 옆에다가 경솔 또는 무경험 해가지고 화살표 찍혀가지고 셋 중에 하나 하겠죠. 셋 중에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거죠.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니은번 이런 주관적 요건에 대한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디귿번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지만 경솔했고 경험이 없다 경솔 무경험은 누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입증 책임은 우리 판례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됐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국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두 모여 입증해야 되고요. 효과, 무효입니다. 또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보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폭리자에게는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할수 있죠?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매매할 것은 효과 옆에 살펴 찍혀가지고 추인 가입형
전환 동글뱅이죠. 아,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나쁜 짓입니다.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뭐할수 없죠? 추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적용 범위에서 일단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 행위도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법원에서는 경매에도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4절 해가지고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일단 의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인데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 적용 범위 보시면 넘기셔서 원칙적 해석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그러면 표자 입장에서는 자연적 해석은 예외인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이러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보충적 해석이다, 그죠? 그럼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그죠? 항상 연습은 이렇게 했죠. 갑이 을에게 팔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계집인데 말로는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기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을이 표시된 대로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에 따라서 무슨 해석을 하면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기 때문에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이 됩니다. 다만 갑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기 때문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습니까?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고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좀 바꿔본단 말이죠. 그죠? 계집하니까 갑자기 또 박근혜 씨가 두고 한또 강아지들이 또 오네. 그죠? 이상한 아줌마. 그지? 그죠? 걔를 왜 그거를 버리고 갔죠? 아, 그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뭐죠? 웃긴 게 자기 강아지를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지금 현재 호랑이래거든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씨가 조직위원장한테 최순실이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아무튼 우리 강아지를 마스코트로 해라 해가지고 또이 양반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IOC 가가지고 우리 이제 호랑이로 안 하고 우리 그 대통령 각하에 강아지로 이거 마스코트를 하겠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개 먹는 나라가 개를 먹는 나라가 무슨 개를 마스코트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절당하고 왔대. 아우, 창피해, 진짜. 아우, 진짜. 그렇게 뭐, 올림픽 마스코트까지 하고 싶었던 그렇게 귀중한 강아지를 왜또 버리고 왔죠, 그죠? 예? 예? 아, 그분이요? 아유. 예, 지금 7마리인가요? 7마리, 9마리인가요? 9마리. 예, 청와대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새끼 낳아가지고 지금 9마리인데 아이고 참그 양반은 참 개밥이나 줘봤을까요?
그러니까는 원래 저도 개를 키우니까 그걸 두고 나오려면 하면 뭐죠? 막 이렇게 마음이 아플 텐데 마음이 안 아프셨다는 거는 한 번도 개밥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나 이렇게 화면에서 그냥 개 끌어안고 막 이렇게 사진만 몇방 찍은 거지. 실질적으로 개 키운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갑이 그래게 지금 뭘 팔고 싶습니까? 개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요? 집을.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 그러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니까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팔고자 하는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이 결과인 거죠. 그래서 말로 쓰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하시죠?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 자연적 해석의 결과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게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의 기정은 일단 당사자의 목적,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알수 없으면 2번 관습, 사실인 관습 가지고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죠? 임의기정. 그래도 안 되면 신의 성실의 원칙 내지는 조리 가지고 해석한다는 기억해 두시고. 4번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은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된다. 결론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